만 24살 제가 이렇게 사고로 다쳤어요. 공무원이 이제 저한테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. 학교로 가야 되겠다. 내가 연세대 교수가 됐네? 근데 가만히 생각해, 내가 옛날에 내 꿈이었는데? 한국의 로이 쿠퍼. 이 정도 불렸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. 둘 다 디세이블드 된 장애인을 이네이블링 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신체 기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환경을 이제 이런 기술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할 수 없게 된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이네이블링 시키는 그것이 재활공학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활공학이란 말보다 이네이블링 공학, 이네이블링 기술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. 내 신체의 기능 제한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환경이, 사회가 그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란 어려움을 겪는 게 됩니다. 환경을 수정해주고 필요한 보조기기 국가가 보급해주고 필요한 활동 보조 국가가 지급해주고 또 국민들의 의식이 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프렌들리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뭐 신체 기능이 아무리 제약이 심해도 똑같은 사회 동반자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났을 때 제일 기뻤던 것이 바로 나도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학교 갈 때 매일마다 태워다 주고 또 방과 후 활동할 때 어디든지 태워다 주고 또 우리 아내가 쇼핑 간 다음에 내가 태워다 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김박사보다 김기사 역할이 저는 훨씬 훨씬 저로서는 이렇게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그런 게 바로 또 기술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제 정년하려면 이제 한 8년, 9년 그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 마음껏 좀 연구해서 진짜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한 거를 좀 많이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